며칠이지? 섣달 금날이니까 설날 전날인데 음력으로 음력으로? 네, 섣달 금날 아까 46? 몇 년생이지? 73년 당신은 그렇게 되고 나면 하는 일 다 맡겨. 평생 당신도 언니가 움직여야 되는 사주야. 언니가 움직여야 되는 사주야. 언니가 안 움직이고 살면은 망가도 언니가 움직이는 건 언니 거고 신랑이 움직이는 건 신랑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막힌다고 한 번 더 심어준 거니까는 꼭 진짜 조심하세요. 지금까지 들어서 해가지고 안 들었을 집 없었던 것 같아. 그리고 태주가 많이 비쳐요. 태끼가 태주가 아니라. 그래서 고향이 어디예요, 본인은? 서울인데. 서울? 서울에. 본인은 이렇다 저렇다 해도 본인이 벌어먹고 살 팔자라고 했는데 그래도 장사꾼 팔자를 타고 나셨네. 목소리가 많이 쉬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은 뭐 골라라든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섬유쪽일을 한다든가 진짜 시장에서 장사를 한다든가 하는 사주로 갖고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돈은 많이 만지나 돈이 크게 모이지가 않아. 본인 같은 경우는 네, 돈은 남들만큼 벌어. 근데 네, 모이지가 않아. 그래서 본인 같은 경우는 얘기해 줄게요. 현재 먹는 장사를 하고 있다면 돈은 모였는데 내가 보기에는 장사하는 게 섭리야. 맞아. 뭔 장사 하세요? 우리. 우리요? 어디서 하세요? 저 동대문. 서울이니까 동대문에서. 뭐 아동복? 뭐 성인복? 아가씨? 지금 이거 몇 년 하셨어요? 꽤 하셨죠? 네. 이게 천직이고 본인한테는 천직이라 생각되고 할 건데 이거 하시면서 본인이 잃었다라고 하기도 그렇고 예? 솔직히 얘기해 줄게요. 그래서 돈은 많이 벌었으나 내숭에 돈을 쌓이지 않아. 그리고 항상 이 정도 몸은 마가 항상 따는 사주야. 왜? 본인 주머니 터는 사람들이 꼬이는 사주고요. 본인도 쉽게 표현하면은 어떻게 보면 비밀이 없어. 본인이 비밀이 없어서 가볍단 소리야. 그래서 본인 주머니에 얼마 있는지 본인 얼마 벌었는지 내주면 다 알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 주변은 가만히 보면 다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거든. 그 사람들하고 섞여서 좋을 것도 없고 구설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베푼다와 구설이를 달고 사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없어도 본인은 예, 어떻게 보면 조금 조용히 살고 내가 버는 만큼 모을 수도 있었을 텐데 모든 게 다 헤퍼지는 사주예요. 그래서 혹시 음주 하세요? 네. 이거 하지 안 하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예, 대신 뇌로 술은 본인한테 새는 독입니다. 네. 그래서 왜 술을 마신다고 샌다는 것이 아니라 복이 새는 독이다. 그래서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이 본인하고 그닥
좋을 게 없습니다. 항상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장사가 손님이 안 와서 안 되는 게 아니라 돈이 안 보이는 거야, 본인 사주에. 근데 안 보이는 새는 분야 가만히 돌아보면 다 인간이지. 그래서 본인은 조용히 살아야 돈도 꼬이고 뭐도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조용히 살 수가 있는 성격도 아니야. 환경도 아니야. 맞아. 예? 오늘은 이렇게 살아봐야지, 이렇게 해봐야지 딱 마음 먹었는데 난 또 그렇게 살고 있어. 사람은 다 똑같지만. 그래서 혹시 작년에 지금 장사하시는 거 동대문이면 거기서 뭐 투타에 빌레에요? 어디에요? 그쪽 근처에요. 그치, 근처에 사시는 거예요? 그 외곽으로도 이렇게 테두리로도? 도매 쪽으로 많이 하시겠네. 이게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몇 년 하셨죠? 10년 넘었어요. 청산할 수 있는 애가 작년, 재작년에 섰었거든. 본인이. 그때 안 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깨끗하게. 지금도 하기 싫어요. 네. 지금도 하기 싫죠. 네. 하지 말아야 돼. 내가 가로막을 타주려고. 네. 네. 뭐해서 먹고 살? 뭐해서 먹고 살려고 해도 돈도 없어. 응? 쉽게 표현해줄게요. 왜? 뭔가 내가 하고자 하는 거는 항상 모자란단 말이야. 다 때려치고 제가 본인은 남을 매겨줘야 돼. 남한테 돈을 퍼주든 먹을 걸 퍼주든 베푸는 형태로 살아가야 될 팔자거든요, 본인이. 그래서 어울리는 걸 좋아하시지. 예? 어울리는 걸 좋아하고 뭐뭐 하지만 본인 사주에는 항상 어울리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타고난 장사꾼이야. 막 보석을 팔고 뭐뭐 팔고 막 했는데 항상 그만큼 거기에 미쳐가지고 그만한 사람들한테 그만큼 또 돈을 쓰면서 삐키면서 살아가. 인생이 그렇듯이. 근데 복을 자꾸 퍼주고 살아가는 팔자는 돈을 퍼주게 된단 말이에요. 없는 돈도 긁어서 주고, 없는 돈도 대출받아서 사기당하고, 예? 꺼주고 못 받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거를 막는 방법은 딱 하나야. 예방법에도 그래서 그런 걸 막을 때는 북어나 뭐에다가 그 쌀을 막 넣거든요. 예? 먹을 걸 퍼주는 장사를 하는데. 그래서 본인이 지금 관둬도 본인은 어차피 장사줄이야, 사주가. 어차피 그 길이에요. 그리고 하기 싫어도 또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하던 걸 하게 돼 있거든. 이면 섬유를 하지 마세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먹는 걸 하고 있었으면 돈을 벌었을 거고 섬유를 하고 있다면 금전이 없는데 보니까 본인이 버는 것만큼 모은 게 없어.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네, 섬유가 뛰어요. 예. 옷이 모인단 말이에요. 천이. 선생님, 부동산 쪽은 어때요? 혹시 부동산 쪽을 한다면 뭐 지역도 본인 지역이 있었어요? 아니요. 그 지금 내 집이 있는데 뭘 하나 더 할까 해서. 대출받아 사고 뭐 이건 안 좋죠? 아니요. 하지 마요. 성격이나 취향이나 예? 인간관계라 이렇게 보면은 부동산 쪽이 본인한테 굉장히 맞아요. 그건 겉구감이야. 부부도 겉구감, 속구감이 있죠. 겉으로 보기 좋은데 알고 보면 뒤쪽을 개살구는 속구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개살구는.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본인이 부동산을 해도 남이 봐도 잘할 것 같고 그리고 재빠르고 눈치도 빠르고 말도 잘하고 왜 장사꾼 팔자다 보니까 근데 부동산 팔자가 돼서 부동산 하면 본인도 큰 돈을 벌지. 그런데 돈은 벌어. 똑같은 얘기 하시는 거예요. 옷장사에서 돈 못 벌었어요? 그래도 벌었다면 벌었잖아. 부동산은 그 이상을 벌어. 그런데 아니 그 이상이 세. 그리고 수명이 길지가 않아. 근데 언제 세요? 지금은 부동산 갖고 있잖아. 아 부동산을 한다는 거는 본인이 부동산을 산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말한 그쪽에 업을 종사하겠다라는 그 얘기를 지금 제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까 이거 가게를 뭐 이제 그만하고 싶어 했고 뭐 해서 직업의 변동이 있다면은 지금 부동산 있는 거는 어딘데요? 제가 봐줄게요. 그냥 집 한 채 있어요. 뭐 우정부 서울에 있어요? 네, 서울에 있어요. 어디쯤에 있어요? 저기 불광동 쪽. 불광동? 뭐 빌라예요? 아파트예요? 아파트. 아파트. 여지껏 벌어갖고 남편하고 이거 한채 마련한 거예요. 남편이 지금 뭐 하세요?
지금 자영업해요. 이게 번지수만 한번 해보시겠어요? 뒷번지수 아세요? 통일로. 통일로? 예. 진지 얼마 된 거죠? 몇 년 안 됐어요. 통일로까지만 얘기할게요. 꾸역꾸역 장만한 것만큼 그냥 냅두시오. 네. 그거 자꾸 뭐 거기 들어가 살지도 말고. 네? 지금 어디서 살고 있어요? 여기 살고 있어요. 여기 살고 있어요. 네. 이사할 생각은 없어요? 아예? 지금 넓은 데로 옮길까요? 그러면 옮기세요. 왜냐면 터는 본인하고 맞지 않는데 돈은 되는 터야. 그래서 지금 옮기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있으면 터는 네. 옮기시고 무조건 옮기세요. 세를 주든 팔지는 말아. 근간은 5년이고 짧게는 4년이야. 그러니까는 뭐 1년 터울이야. 진짜 길어봐야 5, 6년이래. 5년이면 그래도 돈 벌었다 소리 나오는 터니까. 네. 근데 거기서 살면은 본인 애가 안 좋아. 예, 네,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거기서 몇 년이나 살았어요? 3년. 3년? 나와요. 나올 때 됐으니까. 그거 어떻게 본인 애 지면은 안 좋은 것 같아요. 거기서 살면은 본인 애가 일단은 마음이 뜨는 터고 합의 궁이 없는 터야. 부부에도 아니, 그리고 네, 올해 저희 남편이 회사를 그만뒀거든요. 잘린 예. 거야.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거지로 자영업을 한 거예요. 자영업 뭘 팔고 계세요? 그리고 신랑하고도 사이도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일단은 뜨는 터라고 과정에 하업도 안 되는 터고 네, 뜨는 터고 그런 터에 있으면은 가화만사성 다음에 뭡니까? 가화 다음에 일이잖아. 과정이 안 되는데 일이 잘 되겠어? 그러니까 직장도 뜨고 본인도 뜨고. 다 마음에 든다고 해서 거기 터에서는 나오세요. 그 터가 돈이 안 되는 터가 아니라 내가 들어가 살기에는 좋지가 않아. 집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래서 나오셔가지고 더 뭐 일로 나오시든 어? 진짜 일로 넘어오시든 더 들어가시든 방향은 뭐 그때 가서 이사하게 되나 한번 더 물어봐. 뭐 하게 됐을 때. 근데 지금 그 터에서 나오시는 게 훨 낫고 나오고 나서 뭐 다시 한번 가게를 뭐 정리해 본다든가. 그리고 본인은 제가 추가적으로 얘기해주면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부동산 또 뭐 부동산 얘기하다 흘러갔잖아요. 네. 본인은 나는 그러면 돈을 좀 잘 모으고 뭐 하려면 좀 어떻게 돼 이것도 지겨 죽겠고 뭐 뭐든지 장사는 네. 10년 넘게 하면 지겹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더 많아요. 10년 넘게 한 장사는 그냥 그대로 가세요 라는 게 더 많아요. 네. 왜냐면 보통 천직이거든. 네. 그거에서 뭐 먹고 사는 거고 돈 모으고 안 먹은 내 팔자재간인데 직업도 본인은 따라가거든. 아까 했잖아. 먹는 거 장사하면은 돈이 모인다라고 했잖아요. 먹는 거로 퍼먹이고 돈 받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옷 해입고 돈도 주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변동이 있다고 하면은 변이는 먹는 쪽으로. 고기는 뭐 고기도 되고 국수도 되고 술도 되고 다 돼. 대신 이런 것만 하지 마. 술집. 밥집에 술 파는 건 괜찮은데 술집에서 밥 파는 일은 하지 마시오. 반대로 술집이 그러면은 예, 술로 가. 저희 남편이 9월 20일 음력으로 70년 70년? 개띠. 개띠죠? 예, 9월 20 음력 9월 20일? 예. 머리도 바쁘고 몸도 바쁜 사주야. 맞아요. 응? 이 사람은. 맞아요. 예? 그러니까는 머리도 쓰고 몸도 써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뭐 해도 인정받아야 되는데 인정받고 내가 구설 받아. 맞아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는 억울한 사주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내가 앉아있지 못하는 사주고. 맞아요. 그리고 내가 100번 뛰어서 남들은 50만원 벌었으면 나는 1000번 뛰어가지고 50만원 벌었어. 맞아요. 예? 그래서 지금 자영업을 한다고 해도 이 사람들 큰 복은 없어. 지금 몇 년 했어요? 다루는 그 장업 일이 뭐야? 기계. 지금 몇 년 됐죠? 지금 직장 다니다가 올해 2월에 나와서 회사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산 거예요. 찾은 거예요. 지분을 끼고 들어갔나?
본인이? 네? 지분을 끼고 뭐 들어간 거야? 본인이? 네, 맞아요. 그죠? 그 있던 거에 네. 들어간 거 맞아요. 동업이 돼 있고. 그런 식이죠. 그죠? 사장 거를 끼고 들어왔어요. 이 사람은 내가 내 거를 가지고 내가 오너가 되라는 팔자는 없어. 내가 사장이 되면은 이런 사람들 있죠. 사업 기껏하는 것도 직업 월급 다 나눠주고 망해서 월급은 챙겨주고 끝내는 사장들. 나중에 그 사장은 직원한테 욕을 안 먹는다. 월급은 챙겨줬으니까. 그 대신 나는 망했어. 차라리 직원한테 안 챙겨주고 내가 그 돈을 그냥 확 먹었으면 망하진 않는데 이 사람 챙겨줄 사람이야.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엄청 1인자가 되면 1인자도 아부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1인자 성격이 없기 때문에 동업이라고 한다고 해도 그것도 어떻게 보면 동업은 사장이잖아요. 기분이 뭐 크고 네. 작으면 떠나서 그래서 이 일도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몇 년 갈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꾹 참고 간다고 해도 2년이 꾹 참고 가야 2년 앞으로 2년? 이거에 돈을 좀 벌어요? 지금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아니, 왜 맞아요. 유지는 유지. 유지는 할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이 돈을 버냐 안 버냐가 아니라 이 사람하고 지금 같이 문서에 올라간 사람이 누구예요? 문서는 우리 남편인데 그 사장님 거를 이제 이렇게 하바디로 퇴직금 대신 준 거야. 근데 돈에 얽혀 있죠. 그죠? 지금 한 지 몇 개월 안 됐잖아? 예, 맞아요. 정확하게. 점사가 꼭 좋은 점사만 나오진 않습니다. 한 8개월 정도. 한 개월? 앞으로 8개월. 어, 8개월? 2월달에 3월부터 했으니까. 어. 7개월 됐네. 딱 3월부터 했어요. 3월이다. 3월 했으니까? 아니, 아니. 1년 꽉 채우고 턴다라는 소리 나와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유지를 하더라도 또 꺾일 거예요. 그래서 안 돼서? 그래서 내년 봄쯤에 다시 한번 야 뭘 해봐야 되지 라고 하는 게 또 들어온 크게 망하진 않아도 예, 재미를 못 봐요. 이제는 유지가 지금은 되고 있는 선이라고 하더라도 네, 점점 내려가서 또 내리막을 탈 거라고. 그래서 내년 봄까지 이 사람이 진득하니 갖고 있지를 못해. 내년 봄에 내 마음도 뜨고 다시 몸도 뜨게 돼. 그러니까 일단 저도 얼마 전에 그걸 봤는데 그것도 포함이 돼요. 지금 터부터 옮기시오. 저도 얼마 전에 그 영화 명당 봤어요 혹시. 네. 거기서 보니까 터를 갖고 막 다루는 영화를 하던데 제가 아까 점사에 터에서 나갈 생각이 나가라고 했잖아요. 거기 가고 나서 되는 일이 없어. 쉽게 얘기해서 그냥 눌러있던 거지. 근데 그것도 옮기시고 그리고 내년에는 신랑은 반드시 직업의 변사가 생겨요. 2년 정도 더 간다고 했잖아요. 네? 길게 가고 길게 가면? 내년에 변사가 생긴다고 사람이 내가 이제 망해서 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뜬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거 1년 더 잡고 가도 나중에 뒤돌아보면 후회야. 그래서 일단은 직업 자체에서 신랑은 1인자 사주가 없어요. 네, 없기 때문에 내가 사장이 돼서 내가 내 거를 가지고 이렇게 벌어먹는 팔자가 없는 사람이 가지면은 넘쳐. 그러면 넘치면 그릇이 어떻게 돼요? 엎어지죠. 돈을 이 사람이 그 가게에서 막 벌었다? 막 2천만 원, 3천만 원, 1억, 10억을 막 벌었어. 잠깐 사이에. 근데 내복이 넘쳐버리면 다 뒤집어지는 거야. 그러면 뒤집어지는 거는 어떤 생각이나 어떤 각도든 다 열려있다는 거지. 남편이 돈복이 없는 거예요, 사주가? 남편은 그냥 근면 성실. 맞아요. 예? 그리고 욕심내지 않고. 맞아요. 그리고 팔자의 욕심은 크게 되는 사주도 없어요. 아니에요. 그리고 항상 조심스럽고. 맞아요. 부지런하고. 맞아요. 머리 아프고 몸 아프고. 부지런하니까 머리 아프게 살고 몸 아프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뛰어야 되는 사주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열심히 뛰는 건 누가 뛰어? 2인자가 뛰지. 맞아. 1인자는 서 있지. 맞아, 2인자. 그래서 본인이랑 남편이랑 이렇게 보면 집안에서 이렇게 보면 누가 대주야? 그럼 본인 대주야. 본인 남자 사주고 남자 팔자고 본인 대주고. 그래서 둘이서 뭔가 좀 생활에 우리가 어차피 본인 장사를 하고 있지 않소. 그리고 신랑은 1인자가 본인이 1인자가 되면은 신랑이 2인자거든.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라도 생각의 방향을 그렇게 엮어보는 것도 괜찮아. 터가 안 좋아서 맨날 싸워요? 갑자기 꼴보기 좋겠어요 아주. 뭐 굳이 뭐 그런 걸 가지고 뭐 터가 안 좋네 뭐 부부관계가 살다 보면 다 갑자기 꼴보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뭐가 타서 있을 때도 있고 안 타서 있을 때도 있는데 이번에는 제가 그냥 올해부터. 당연히도 예, 그 터에서 뜨십시오. 밀어내는 거니까. 여기 무당집에 와서 오늘 이 소리를 듣는 것도 예, 귀신 소리라고 하죠. 네. 예.
자꾸 그런 일이 생기니까. 그래서 꿈이 안 좋은 거예요. 나가라고. 꿈이 막. 네. 하고. 그 선생님, 제가 뭐 좀 여쭤볼게요. 꿈을 꾸면 그대로 일어나는 건 왜 그래요? 선몽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꿈을 꿔도 조간간 아니죠. 정말로 나한테 안 좋은 일이 닥쳤을 때. 보통 좋은 꿈을 꿨는데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안 좋은 일을 꿈을 꿨는데 안 좋은 일이 비슷하게 일어나죠? 예. 예. 진짜 안 좋을 때는 조상에서 암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게 주다 보니까 내가 보통 사람들은 꿈을 다 꿔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까먹는 거지. 조금 전에 꿈을 꿨는데 깨니고서 바로 까먹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아, 내가 꿈꿨었는데 생각이 안 난다. 근데 진짜 안 좋은 꿈들은 조상들이 강하게 암시를 주기 때문에 예, 그런 꿈 꿨을 때는 예방도 하고 뭐 침대에 있는 것도 예방이고. 그러면은 저희 시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네. 작년에 돌아가신 이후로 저희 신랑하고 저하고 맨날 싸우는 거야. 근데 그런 건 왜 그래요? 어디가 안 좋아서 돌아가셨어요? 암. 뭐 간암이에요? 뭐 위암이에요? 대장암. 대장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여름에. 그 이후로 더 안 좋은 거야. 회사도 뭐 그만두고 장사도 안 되고. 아버님은 어떻게 뭐 어떻게 묻었어요? 거기 저기 낙골당. 낙골기? 저기 우리 아니 낙골당이 아니라 거기 산이 있어서 이렇게 화장. 해가지고 낙골에 또 묻었구나. 무슨 일 갖고 싸우시는데? 아니 그냥 뭐 싸울 일이 아닌데. 그쵸 뭐 부부싸움이 뭐. 아니 그 사람은 뭐 화가 나. 그냥 넘어가도 될 일을 조금만 말만 하면 막 미치겠어, 화가 나서. 내가. 안 그래도 그게 시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뭐, 아니에요? 예, 그렇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 묻은 데가 선산이에요. 예, 우리 거기가 시댁 땅이다. 제가 이거 시아버지와 상관없고 없어요. 네. 뭐 이 얘기 뭐 마지막이면 마지막으로 해줄게요. 신랑하고 본인하고 천생연분이라는 소리도 안 했고, 예. 예? 신랑이 머리 바쁘게 손 수족 바쁘게 살아서 항상 머리 아프고 손 아프고 발 아픈 사주예요. 나중에 맞아요. 이 사람은 너무 몸을 많이 썼기 때문에 정신도 맞아요. 쓰고 했기 때문에 예. 골병 들 거야. 맞아요. 지금도 골골해요. 예. 예. 그죠? 예. 그래서 아까 본인의 질문을 코앞에서 했을 때 왜 자꾸 미워지고 싫어지죠? 왜 자꾸 예민해지죠? 네. 왜 전에보다 더하지요? 이게 뭐 네. 권태기인가요?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신랑이 내년에 내려놓으면서 또 다 내려놓으려는 해가 서요. 그러니까는 다 내려온다고 해서 뭐 직업도 바뀌고 뭐 가정도 이게 아니라 서서히 이 사람 사주도 아까 제가 하여튼 전손님도 그랬는데 강하게 떠나는 사주가 붙어 있어. 이 사람은 왜 요즘 우리 TV 보면은 저도 요즘 재밌어서 가끔 보거든요. 예. 자연인 보지요. 예. 예. 딱 그냥 그렇게 살아.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그게 소원이에요, 그 사람은. 그렇죠. 자연인이 예. 자기 인생의 꿈이야. 예, 맞아요. 이 사람은 근데 그거를 좀 빨리 실천해.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그게 어떻게 하신 게 그게 보여요. 아니, 떠나는 게. 그건 대박이다. 맨날. 예. 자기 꿈이 자연인. 그거 텔레비 잘 안 보는데 그거 없나요? 일찍 실천해요? 네. 언제 실천해요? 아 일찍 실천해서 언제 실천해요? 네. 이 사람 지금 나이가 몇 대죠? 지금 49이요. 49이죠? 이 사람은 50대 중반에는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은 당신은 혼자고 잘 얘기 들으세요. 네. 제가 아까 분명히 천생연분 그런 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당신은 혼자고 묵묵히 일을 하게 될 거고 이 사람은 내가 보면 점이 100% 맞진 않아. 왜? 사람이 어느 정도는 차지를 해요. 내가 공부해서 붙을 팔자인데 내가 노력 안 하면 안 붙잖아요. 점이 네. 틀리잖아요. 근데. 네. 근데 떠날 팔자인데 자기가 좀 더 안 떠나려고 노력하면 신이 100을 다 갖다가 조상이 끌지 못하거든. 네, 운칠 기삼인 것처럼. 근데 이 사람 기삼이 좀 약해져요. 왜냐면 몸도 안 좋고
머리도 아프고 그리고 이 사람 어디가 아프면 짚고 혈압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얼른 가고 싶겠어요. 이제 쉬고 싶잖아요. 그렇게 돼서 예, 떠나는데 55세 정도에는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맞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실천하는데 내가 계획을 다 이루고 그래서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예. 내가 정말 지치고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가버린다 그래서 예, 그게 보여요. 그래서 예, 일찌감치 저는 이 사람이 일자도 관두시고 예. 예, 왜 뭐든지 오너는 머리가 더 아프잖아. 예, 이 사람은 병원에 입원해도 머리, 혈압 이렇게 해서 쓰러지면은 머리거든요. 만약에 무당이 하는 얘기는 일어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한 얘기니까. 만약에 어려 다쳤어, 넘어졌어. 그럼 머리가 다쳐. 사주에 다리가 다치거나 항상 이런 사주예요. 그래서 극이 있는 사주다. 가벼운 게 아니라. 한 가지 저 이따 98년생. 98년 지금 몇 살이지? 98년 9월 19일이 음력으로. 이름까지 맙시다 그냥. 예? 이름 좀 맙시다. 딸 이름이요? 응. 나오면 안 되는데 맨날 못 보는데. 네, 네 적어줘봐요. 여기다 얘는 이름을 봐야 될 것 같은데. 구독자요 걔도. 이게 음력이에요. 스물아마. 지금 학생이야? 예. 얘는 팔자에 딴따라 아니면 응? 공무원 둘 중에 하나 팔자야. 근데 얘는 결과적으로 예술로 가요. 맞아요. 그래서 아트를 가는데 얘가 보통 예술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냥 몸 춤 잘 추고 노래 이게 단지 다겠지만 얘는 머리도 상당히 좋아. 맞아요. 얘는 암기가 천재적이다 라고 나와요. 한번 읽으면 안 까먹고 맞아요. 만약에 어렸을 때 뭐 천안발을 봐도 안 까먹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너 그거 어떻게 생각났어? 너 그게 기억이 나? 네 맞아요. 활동대 머리를 갖고 있죠? 네. 근데 이 애가 몸을 쓰잖아? 머리만 쓰고 살면 얘는 법관이야. 맞아요. 예? 법을 공부해서 되고 공무원이란 말이죠. 행정 쪽이고 세무 쪽. 근데 얘가 예술을 또 잘해. 맞아요. 그리고 춤도 잘 추고 예? 예술대학 다녀요. 지금요? 예. 어리대 서울대대? 그쪽에 있는 쪽. 무슨 과예요? 무용과? 예. 고정무용? 맞아요. 예? 실용무용. 아, 조심히 얘기해야 되는구나. 예. 몰랐어요. 처음이라.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예, 제가 딱 잘라 정해줄게요. 얘는 그냥 선생입니다. 교수. 교수. 그리고 예, 교수 될 팔자라고. 무용교수? 그렇지. 그래서 그게 얘가, 얘 꿈이에요. 예, 그러니까 얘는 그냥 선생이라고. 교수. 왜냐면 제가 아까 얘기했죠. 춤만 잘 추고 끼만 많으면 기생이거나 연예인인데 얘가 머리가 포청천이야. 그래서 공무원을 가다 보니 애기 때 기억을 해요. 지금 얘들하면 무서워. 소름 끼친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게 그 상황 얘기예요. 어머 너 그게 기억이다? 네, 무서워. 무섭다. 너는 막 두 살 때 기억도 나니? 애기 때 진짜 기억해. 네 맞아요. 아니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가 아니라.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제가 빌어먹을 팔자가 아까 얘기했었죠. 빌어먹을 팔자가 있다고. 예. 아 얘는 곱게 밀어주면 일찍 성공하는데. 그리고 밀어주면요? 예. 곱게 밀어주고 곱게 좀 밀어주죠. 아. 예. 얘는 빌어먹을 팔자예요. 얘를 잘 밀어주면 얘는 일단 이름도 날리고 예. 예. 교수도 되고 예. 그리고 갈래가 잘 가다가 인줄이 자기를 끌어주는 사주라. 인복이 있는 사주란 예. 말이에요. 예, 만약에 서운하게 듣지 마시오. 이런 애가 내 부모가 끝발나는 가정에 태어났어. 얘는 벌써 유학 갔어. 맞아. 예? 뭘 못해서 맨날 예, 미안해. 그쵸. 근데 지 스스로가 그 복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가. 그래서 뭐 초청도 되고 모두 되고 해서 그 자기가 하고 싶은 건요. 내 경제상 생각을 안 하고 다 해요. 얘는. 그냥 하고 통보만 하는 거야. 내가 이제 돈을 다 그쪽에다 해줘야 되니까 조금 경제상으로 안 좋지. 대학원을 간다고 하는데 얘는 공부 좀 많이 할 거예요. 그 대학원 간다고 하는데 밀어줘야 되겠네요. 우리가. 밀어줘야죠. 예, 얘는 어차피 박사까지 가서도 예. 교수가 될 거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교수가 돼요. 네. 얘가 춤을 내려놓잖아, 예를 들어서. 얘는 예. 공부를 하는 팔자예요. 예를 들어서. 예. 사람이 그 운명의 선이라는 게 한 개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결혼은 안 하죠. 아, 얘는 결혼을 하기 힘들겠습니다. 왜냐면 스스로가 안 해. 맞아요. 응. 스스로가 일단은 경멸하고 경멸. 예, 그리고 실망했고 남자를 경멸해요. 예, 예, 실망했다는 거죠. 그리고 남자 사귄 적이 없는데. 아니요, 남자친구를 사귀어서 실망한 것이 아니라 네. 남자라는 것 자체. 응. 예, 뭐 어떻게 보면 그건 아빠도 포함될 수도 있어요. 맞아요. 솔직히 얘기해 줄게요. 그래서 얘는 그냥 나는 결혼을 안 해 하가 못이 박혀 있는 애야. 근데 이게 굉장히 오래 가요. 남자가 생겨도 그냥 생겼네 그냥 이 정도야. 갔어? 예를 들어서 그 갔어? 어, 갔네 이 정도. 그래서 남자한테 담을 너무 쌓기 때문에 감정이 생기지 않아. 맞아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이끌어줄 사람은 얘 멘토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나이 좀 있고 한 말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리고 내가 말한다고 해도 얘가 콧방귀라도 안 끼고 막말로 때려도 네. 까딱 없어요. 네? 왜냐면 그래서 그까 그기 때문에 반응이 없는 거야. 맞아. 서로 밀어내기만 한. 근데 조용히 있잖아. 예. 얘를 엄마가 잘 키운 애가 아니야. 지가 큰 거야 얘는. 예? 그래서 맞아요. 왜 가만히 냅두니까 큰 거야. 맞아요. 그래서 얘는 지금부터라도 가만히 냅두면 지가 알아서 박사되고 석사되고 박사되고 다 해서 교수 자리까지 치고 올라가는데 네. 그거를 엄마가 해주는 게 아니라 주변이 해줘. 주변에서? 그래서 누굴 만나든 뭘 하든 진짜 예를 들어 늦게 들어오든 네. 뭐 하든 신경 쓰지 마. 그러니까 경제적인 지원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거든요. 그렇겠죠. 저는 그거 이상은 해줄 게 없네요. 그러면 그 이상 해줄 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만 해도 솔직히 잘하시는 거고 네. 솔직히 얘기하면 엄마가 못했다는 게 아니라 진짜 혼자 팠어요. 모든 거는 혼자 판단하고 네. 뭐 사춘기라고 속 안 새기고 맞아요. 이런 거 뭐 남자 문제 속 안 새기고 네. 뭐 반란 까질까 봐 이런 거 속 안 새기고 네. 애가 뚜렷해요. 뚜렷해요. 자기 주관이. 근데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내가 아까 되게 고지식해요. 초청천이라고 했잖아. 자기 스스로의 자기 마음도 자기가 다스려요. 재판하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4차원이야. 제가 얘기해 줄게요. 그냥 4차원 소리 많이 들어요. 맞아. 그래서 섞이지가 않고 골고루 맞아. 보는 거야. 그래서 8차원 같아요. 자기 중심이 딱 정해져 있어요. 8차원. 그래서 얘는 독특해요. 그래 4차원 넘어선 8차원이 맞는 말이에요. 독특해요. 예. 그래서 그냥 자기 인생 자기 뻑에 살아. 맞아요. 자기 관점과 자기 말 다 맞아. 아닌 건 아니야. 그래서 제가 그 법 이런 애가 법이라면 진짜 포청천이라고 양심이고 속임도 없고 애누리도 없어. 맞아. 그래서 얘 8천이거든. 야 너 제졌으면 들어가야지. 애가 네. 열인데 제졌잖아. 네. 들어가. 끝이야. 그래서 결혼해도 문제야. 네. 안 한대요. 누가 얘하고 살아. 맞아. 못 살아. 맞아. 그러면은 선생님 제가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저희 남편은 그때 떠나면 전 그 우리 딸하고 둘이 살아요? 본인은 딸하고 살팔자도 아니에요. 딸이 나간대요. 살팔자도 아니야. 딸도 얻어주든 지 혼자 살든 얘는 혼자 살아요. 예. 그리고 잘 다독거리고 살아간다면 본인이 주가 돼서 예. 신랑을 좀 끌고 가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예. 그게 쉽지 안 쉬울지 몰라도 그러면 신랑하고 평생 한 가정을 잃고 살 수가 있는데 딸은 뭐 같이 살든 따로 살든 걔는 따로 살 팔자고 걔는 멀리 네. 부모랑 떨어질수록 네. 더 좋아요. 솔직히 네. 얘기하면 떨어진다고 해서 나빠지는 애가 아니야. 더 네. 좋지. 네. 근데 신랑을 그냥 신랑대로 냅두고 본인은 본인대로 지금 이장사를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세월이 길다면 딸은 어차피 나가고 예 나중에 신랑은 산으로 간다니까. 자연이라라 가고 싶다면서요. 혼자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대로 하러 간다. 아니죠. 그럼 혼자 산다는 게 겁나는 게 그때 상황에 다 가서 가면은 그냥 있어도 무용지물 있어도 있는 거고 없어도 없는 거고 그래서 본인도 옆에 항상 벗이 있어. 본인 팔자에 항상 벗이 있어. 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으니까. 그냥 외롭지 않은 팔자니까 예, 외롭진 않아요. 예. 외로움을 많이 탈 수는 있어. 근데 외로운 사주는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본인이 외롭기 때문에 사람들 또 찾아.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오. 그러니까는 외롭게 살진 않는다는 거야. 지금 뭐 이게 뭐 남편이랑 헤어지 이혼하는 소리가 아니잖아. 자연으로 간다고 다 이혼하나? 이혼은 안 하죠 남편하고. 본인 이 사람은 1편 한 번 서류에 도장 찍은 사람하고 끝까지 갑니다. 예. 알았죠? 끝까지 갑니다 지금은. 예. 젊었을 때 조금 더 했으면 한 번 갔다 올 수 있어 충분히. 근데 지금은 이제 지나갔잖아. 끝났어요. 시기가. 이 사람 끝까지 갑니다. 예. 그리고 본인도 이 사람을 굳이 놓을 필요가 없어요. 예? 안 나든 놓든 티도 안 나. 나중에. 한마디로 이제 돈벌이는 50대에는 많이 못한다는 소리네. 그죠? 지금은 그렇죠.
그냥 어디 가서 조금 누구 밑에서 차라리 일을 좀 배운다든가 하면서 좀 또 받쳐주는 일을 한다면 예? 워낙에 성품이 부지런하고 예? 진짜 그냥 하는 사람이라 살아갈 수 있는데 자기 걸 깨하고 살아가면서 막 하면 그게 부하가 돼서 머리가 터진다고 그래서 병원 간다고 맞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일을 간두는 게 낫다 소리가 나올 거고 못해먹겠다 소리가 나와요. 차라리 내가 직장을 다니고 내가 노가다를 뛰지 이 소리가 나온단 말이야. 좀 깐다 간다. 예. 그래서 내년까지도 볼 일이 있고 길게 가 2년이다 라는 소리가 딱 나온 거야. 우리 딸은 아빠하고도 안 좋아. 아빠가 오면요 아니, 아는 척도 안 하고 쑥 이상해. 다 안 좋아. 다 안 좋아요. 그럴 아니, 수가 있어요. 네, 8천하고 누가 어울려. 우리 신랑 불쌍하잖아. 하루 종일 일하고 와가지고도 안 좋아한들 좋아한들 부모님 고마운 거 알고 잘 들으시오. 네. 아버지 불쌍한 거 알고 네? 우리 아빠 힘든 것도 알고 네. 다 알고 있는 딸이요 얘는. 근데 말은 안 해요. 안 하지. 8천이. 하지만 그 속이 깊다는 건 어렸을 때도 느꼈을 거예요. 맞아요. 애가 저래도 속은 되게 깊다라는 네. 거는 어렸을 때도 느꼈기 때문에 걔는 그걸 담고 있지 표현 못해. 왜 못하는지 아세요? 걔 스스로가 그걸 되게 못해. 못해요. 그래. 못 안 하는 것 같은데 싸가지 없는 것 같은데 네. 못하는 거야. 네, 맞아요. 그것까지 봐줘야 부모지. 네, 맞아요. 그래서 얘는 내가 봐도 교수감이요. 얘 지금 네. 이런 아이는 하여튼 빌어주면 좋아. 예. 뭐 옷을 뭐 맞춰 빌어준다든가 예. 제가 그냥 편하게 얘기할게요. 예. 이런 애 같은 경우는 지금 하잖아 미용으로 하니까 거기에 맞는 걸 해서 올려서 얘는 그 길을 갈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빌어주면은 예. 끝까지 가는데 왜 그걸 안 한다고 안 가는 것이 아니라 예. 그렇게 해서 빌어주면 순탄하게 가. 예. 뭐든지 순탄하지 못해서 병영 있고 돌아가게 되고 예. 힘든 시기가 오고 혹은 꼭 그렇게 간다고 해서 100% 그렇게 가는 것보다 다른 길도 있거든요. 근데 얘는 그 길로 가겠어. 예, 예. 그래서 아무튼 그렇구나, 예. 제가 보기에는 그냥 내년에는 많은 변동을 하기 위해서는 최고 잘하는 게 이사 갔어. 이사하시고 딸은 그냥 내버려 두시고 뭐 남편은 예. 더 이상 혈압 안 오르려면 장사를 조금 접으려고 한다는 마음이 들면 그때 도와주시오. 예. 말 한마디라도 예. 그래 예. 이렇게 예, 감사합니다. 뭘 다 보냐?